자, 요즘 인터넷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는 항상 이 밴드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익스인데요.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후 밀려드는 인터뷰 요청에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생기발랄한 익스의 매력 느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안녕하세요. 익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 익스의 리더이자 드럼과 코러스를 맡고 있는 공영준입니다. 기타를 맡고 있는 박광래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보컬의 이상미입니다. 키보드 맡고 있는 박동희라고 합니다. 익스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방지연입니다. 예, 먼저 초청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상 처음 받았을 때는 아 진짜 우리 받았구나. 예, 받았구나 이런 기분이었고요. 요즘은 예,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 주셔가지고 저희가 평범한 대학생에서 어느새 스케줄이 막 잡힌 그런 대학생이 됐습니다.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좀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고 학교도 빨리 가고 싶고 시험도 쳐야 되고요. 저희 시험도 많이 못 쳤거든요. 잘됐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네가 하겠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학교를 잘 못 가니까요. 친구들이 얼굴 보고 싶다고 빨리 내려오래요.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고 오~ 돈 없는데 안 그래도 그 트로피를요 제가 서로 막 싸웠어요. 내 거다! 아니다 내 거다! 뽕샹 싸우진 않았고요. 일단은 그 트로피를 저희 팀의 귀여운 지연이가 가지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받은 상금을 저에게 밥을 사주시고 도움을 주신 선배들께 제가 감사의 표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트로피를 다섯 개를 쫙 맞추고요. 아, 네 개를 쫙 맞추고 거기서 N분의 1.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인기가 있는 험피가 아니었거든요. 하루에 한 10명? 친구들 좀 심심하다 싶으면 한 20명?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방명록 써주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사진 올려주시는 분들께 일일이 답글을 다 못 달아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 험피 정말 볼 게 없는데 친히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끔 1,000명도 넘고요. 다 상민 언니 홈페이지에서 딱 파도 타기 많이 해서 이렇게 와서 방명록도 달아주시고 하니까 그래도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상민 씨는 오늘 제가 보니까 150만 명 넘었어요. 진짜요? 저 할게요. 제가 사실 컴퓨터 할 시간이 잘 없어서요. 네, 확인을 못 해봤는데 나중에 만약에 제가 이대로 이 길을 계속 걸어서 예, 가요계에 남게 된다면 150만 장 음반만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언제 아시고? 네, 탈락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빠밤. 예. 탈락했습니다. 아, 이거 군사 기밀인데. 제 파트너가 가사를 까먹어서요. 예. 딱 하고 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길래.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그냥, 예, 나왔죠. 제가 또 1차 예선 때요. 상민 누나가 가사를 까먹었어요. 심사위원 앞에서. 아, 그런데 유후 이까지 했었는데, 유후 좋아 이러면서 다시 한 번만 더 해. 다시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올릴 수 있었어요. 유후 덕분이에요. 상민 누나 굉장히 털털하시고 후배들한테 밥도 잘 사주시고 막 잘 때리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털털합니다. 네. 상미야 형 너무 좋아해요. 저희 개인기죠 사투리. 개인기죠. 서울말이 개인기죠. 네, 사투리가 개인기고 히든카드가 저희의 서울말인데 지금 제대로 연습하고 있어요. 나중에 언제 한번 저희가 확실하게 연습해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말만 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꽂히고 싶어도 다 사투리 쓰고 있으니까 고칠 새가 없어요. 고칠 새가 네. 없어요. 새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즐거움과 음악을 알려준 인생의 동반자. 정말 저에게 소중한 그릇이 되었고요. 곁에 없어도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생 따라다니는 친구 같은 느낌이 받는 게 있으면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됐고 또 친구들에게 또 더욱더 감사하게 됐고요. 고마워. 고마워. 네, 저희 익스는요 순수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음악 하나라는 열정을 가지고 똘똘 뭉친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큰 상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 늘 성실히 노력하는 그런 밴드다라는 생각하시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